매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점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. 또 비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. 이거는 정말 가르쳐 주게 되면은 내 진짜 밥 숟가락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, 지금 살아서 계시다면 우리 시할머니께서 9순이 넘으셨는데 그 비법은 거의 다 통했는데요. 내가 알려드릴 비법은 정말 돈이 안 든다는 거. 우리가 예를 들어 상가를 내놨다든가, 그리고 건물이나 뭐 땅이나 모든 걸 이렇게 우리가 매매가 됐건 뭐 전세 뭐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, 가장 기본은 뭐든지 찾아와야 된다는 거.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은 계약이 성사가 안 되거든.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는 거지. 성사가 돼서 매매가 되면 더더욱 좋은데, 일단 사람이 오게끔 하는 거. 우리 덕천함 신도들한테 내가 많이 가르쳐 드리고 하라고 하는 비방이기도 한데, 지금 오행이란 걸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 오행에서 나한테 좋은 날이 있어요. 나한테 그 좋은 날, 미나리 한 단, 막걸리 한 병이 필요합니다.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현관 신발장 옆에다가 미나리 한 단을, 요즘엔 뿌리가 없어요, 미나리가. 뿌리 쪽이 하늘을 보게. 그리고 그 옆에다 막걸리 한 병을 따서 그 옆에다 이렇게 놔둬요, 하루만. 근데 잊지 말아요. 오행적으로 나한테 정말 좋은 날, 그날 그렇게 딱 하루에서 이틀 그렇게만 놔둬봐요. 한 사람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거 해놓고 놔두면은 최소한 7명 내지 12명이 들어와요. 잊지 말아요. 미나리를 뿌리가 하늘 위로, 거꾸로, 그러니까 잎사귀가 밑에 있는 거고, 그 옆에 막걸리 한 병 따서 옆에다가 붙여놓으면 돼. 그렇게 해갖고 미나리랑 막걸리 썼잖아요. 그거 갖다 버려요, 나중에? 버려야지, 그럼. 미나리는 아까우면은 데쳐서 먹어도 되고. 아, 먹으세요? 막걸리도 먹어도 되고. 버릴 건 없어요. 진짜 이거 돈 안 드는 비법들, 큰 비법들 알려드린다. 100이면은 9번 성, 아, 저기 99는 성사되는 비법입니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미나리, 막걸리. 아, 정말 좋은 거 가르쳐줬다, 나.